억대 연봉 받는 전문직이다. 학교와 기업이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일, 학습 병행을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이제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C 개발자에서 시작해서 웹 개발로 전향한 18년차 개발자 박종서이고요. 한컴에서는 한컴 오피스로 시작해서 지금 웹 수식 편집기, 그다음에 한컴 타자 같은 그런 웹 서비스 개발하고 있는 그냥 개발자. 노력이라보다 저는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되게 좋아했고 컴퓨터랑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또 좋아해요. 그 영화의 자막을 만드는 동호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쓰는 툴이 너무 자꾸 죽는 거예요. 밤새 번역을 했는데 다 날라가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갖고 이걸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거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랑 으쌰으쌰해갖고 이제 자막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공개를 또 했죠. 근데 그걸 어느 벤처 사장님이 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일해보면 어떻겠냐. 나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교육 업체 통해서 옮기고 하다가 이제 한국어 컴퓨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그 AI 붐 일면서 머신러닝이라고 그러죠? 학습하는 기계가 되게 화두가 많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제 기계도 학습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개발자의 덕목은 역시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습하는 기계처럼 태도가 변화가 되고 진짜 학습하는 기계로 계속 학습에 몰입하는 그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렌드가 워낙 많이 바뀌어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플랫폼이 나오고 심지어 언어까지 막 새롭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빠르게 습득하려면 역시 배우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가 되게 중요해요. 영어를 이제 번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역문을 보고 공부한다는 거는 이미 늦은 상태고요. 대부분의 정보의 원천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도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로서 느끼는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찾고 그거를 리서치하고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초 역량, 개발자로서 근본적인 거, 예컨대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디자인 패턴, 네트워킹, 뭐 C 언어, 뭐 기획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단단하게 돼 있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교육 없이 단순히 기술 교육, 단순히 코딩 교육 이런 거에만 좀 열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에 열중하시는 분들이 보면 발전하기가 힘들어하고 어느 순간에서 되게 낙오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나 학교 또는 개인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트렌드 막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정말 근본적인 교육에 조금 더 힘을 쓰시면 기업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기업이 필요한 게 달라지니까 그거를 빠르게 배우면서 바로바로 적용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모르시고 뭔가를 배우고 나서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프로그램 할 때는 취미로 하는 거고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개발 시작하는 사람이 다 취미로 재밌어서 근데 요즘은 이제 뭐 IT가 워낙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니까 수요도 확 올라가고 억대 연봉 받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작 자체가 재밌어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개발하는 그런 문화가 좋고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힘들게 개발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입금되는 돈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쾌감, 그게 더 큰 직업이거든요. 새로운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연구해서 내가 이겨내보겠다, 풀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직업군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거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훈련해 나가고 물론 영어가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쏟아지는 기술 속에서도 굳건하게 성공하는 그런 개발자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학습 기계로 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과 학교 교육과 실제 기업의 그 간극을 줄이는 것 중에 IPP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와 기업이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일 학습 병행을 하는 제도인데요. 학생들이 옛날에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단기간 인턴 뭐 짧게만 3개월 중요하지 않은 업무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 와서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 실제 업무를 배워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제도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하면 학생 쪽에서는 빠르게 기업 경험을 실무를 한번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우수한 인재들을 빠르게 또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희 한컴도 지금 5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좀 더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많이 봅니다. 내가 뭘 공부했어요, 뭐를 수료했어요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뭘 만들어 보았는가,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그렇게 만들어 본 것들, 실제로 내가 고민해서 만들어 보고 버그를 내가 한번 잡아보고 내가 실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거를 쓰게 해보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회사에는 전공자도 많지만 비전공자도 무척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실력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걸 만들어 봤나, 어떤 걸 해봤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이제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